그만해 둬라. 그러자 나도 지은 죄 때문에 절절 매던데. 박서방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면서 너 그거 알아? 어젯밤 나한테 하는 걸 보니 나를 상대로 지 서방한테 복수하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던데. 그러니 괜한 억지 부리지 말고 이쯤에서 받아들여줘. 그리고 무엇보다 애들을 생각해야지. 타일랜드의 그 밤들. 지연이, 현경숙. 호텔을 나서자 후끈 달아오른 열기가 숨통을 틀어막는다. 이국적인 정취 때문인가. 안개 속 같은 뿌연함 속에서도 잿빛으로 사위어가는 석양노래 가슴 한쪽이 저려든다. 살포시 드리워서 오는 그리움에도 한숨이 쉬어진다. 향기로운 감상 따위에 서서히 겨를이 없는 나는 입술을 앙다문 채 방콕은행의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 시장 골목으로 들어선다. 야시장 같은 천막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시장 통로는 벌써부터 불이 밝혀져 있고 사람들도 북새통이 벌어져 있다. 언뜻 보아 허름한 차림새인 그들은 아주 느린 동작으로 이곳저곳을 기웃대고 있고 시장 통로는 열기로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런데도 곳곳을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의 눈빛만큼은 전구의 불빛과도 같이 생기로 번뜩인다. 나는 걸치고 나온 얇은 옷마저도 거추장스러워 흰색의 반소매 윗도리를 발에 걸친다. 감색 민소매에 흰색 스커트 차림이 보기만큼 가뿐하지가 못하다. 나는 더위 속의 사람들을 비집어가며 시장을 벗어난다. 막힘이 없으면 2, 3분 소요되는 거리지만 다이아몬드 빌딩까지는 오는 데만도 10여 분이 걸렸다. 이 빌딩은 다이아몬드의 테이블 부분을 바닥에 엎어놓아 꽁무니의 뾰족한 끝이 하늘을 찌를 모양새를 하고 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나는 보석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해낸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보석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은 들은 상식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다. 나에 대한 자책인지도 모르겠고 남편에 대한 애증인지도 모르겠을. 어쨌거나 나는 몸이 목욕을 한 듯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 상태인데도 엘리베이터를 놔둔 채 밖으로 난 층계를 통해 오른다. 4층까지 올라오고 보니 숨이 턱에 받친다. 힘겹게 올라온 나를 흰색으로 선팅된 NTC 오프 사무실이 더욱하니 가로막는 느낌이다. 형광등이 밝혀져 있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있겠거니 싶다. 잠시 심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음의 긴장을 풀어본다. 사무실의 통로를 스치는 바람에 땀도 다소 가셔진 느낌이다. 오른손을 들어올려 주먹을 쥔다. 노크를 하려고 하자 다시금 긴장감으로 가슴이 조여든다. 검지 손가락 마디 끝을 내밀어 유리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기척이 없다. 두 번, 세번 문을 잡아당겨 본다. 문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여간에서 사무실을 비우지 않던데 어찌된 일일까? 난감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다. 호텔을 잡아놓았기망정이지 미수채나 장사장이 오기를 기다리며 복도에서 마냥 서성거릴 뻔하지 않았는가? 호텔로 되돌아온 나는 무거운 짐을 부리듯 침대 위로 몸을 던진다. 6시간에 걸쳐 공중을 날아온 몸의 피로가 밀물처럼 엄습해 든다. 애초부터 남편한테 기대를 걸고 온건 아니지만 장사장이나 미수채를 못 만나고 보니 마음이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어디로 나가 무엇을 어떻게 해볼 상황도 아니다. 마음은 급하고 생각도 두서가 없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에선 누워 자버리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
남편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 일만 생각하면 도무지 모르겠는 것이 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얼마를 뒤채야 됐던가 침대가 들쑤셔 되기도 한 듯이 벌떡 일어나지고 만다. 지금쯤 사무실에 누가 와 있지는 않을까. 나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전화기의 호출번호를 확인한 뒤 0을 누르고 사무실 전화번호를 두드린다. 수화기가 들리면서 장사장의 탁한 음성이 흘려든다. 타국에서의 막막함 때문인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나는 그만 울컥 목이 메이고 만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에 안간힘으로 버텨내던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 버리고 만다. 그랬으려니 예측하고 온 터이긴 하지만 내 스스로가 이처럼 철향 맞을 데가 없다. 무작정 다이아몬드 빌딩으로 갔을 때까지 아무래도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듯 싶다. 연락도 없이 어떻게 된 일이야? 장사장이 두 눈을 둥그렇게 짓뜨며 놀라워한다. 미스체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보았다. 가세는 개편이라고 내가 온다는 걸 장사장이 알면 남편을 어딘가로 빼돌려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비밀로 해줄 것을 당부해 두었던 것인데 그녀가 약속을 지켰던 것 같다. 왜 제가 오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나요? 장사장의 그 태도에 심사가 뒤틀려 나는 빈정거리듯이 쏘아붙인다. 그런 섭섭한 말이 어딨냐? 온다고 연락을 주었으면 공항으로 마중을 가지 않았느냐는 건데 좌우간 앉아. 장사장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싶은지 시치미를 뚝 따는 듯한 태도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안절부절 못한 기색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나 보인다. 식사는 얼떨결에 튀어나와진 것 같은 장사장의 그 말에 나는 그따위 한가한 소리로 나를 기만하려 드는가 싶어 불끈 화가 치솟는다. 지금이 몇인데요? 그보다 미스체가 안 보이네요? 일이 있어서 커피 타줄까? 내가 왔다면 당연히 남편에 대해 무슨 말이든 나와야 한다. 그런데도 장사장은 그 말이 나올까봐 엉뚱한 수작을 부리고 있다. 장사장의 그 속셈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나는 미스치의 소재 따위나 묻는 여유를 보여준다. 그로 인한 반사작용인가? 장사장은 내 대답을 듣자는 것이 아니듯 나를 피할 수단으로 쟁그름을 쳐 찬장 옆 전기 스위치에 코드를 꽂는다. 하긴 입장이 난처하기도 하겠지. 장사장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남편의 일에 대해서는 미스체와 어떻게 해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장사장으로부터의 기대를 접으며 소파에 앉으려는데 문이 열리며 한 아가씨가 들어온다. 첫눈에 보아 낯설지 않는 것이 미스체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 몸매가 아담하고 동그란 얼굴에 상냥해 보이는 인상이 전화상으로 주고받던 목소리와 틀려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인연으로 미스체와는 구면이 되고 내가 이곳으로 오게 된 것도 그녀의 조언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다. 그러니 그녀와 나는 이미 각별한 사이가 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이곳은 남자 셋이서 사업을 운영하다 지사를 내면서 선우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가고 그 뒤로도 몇 개의 지사를 더 냈다. 미서채는 그 이후에 들어왔다. 그럴 정도로 이 회사는 번창해 가고 있으며 기반이 잡혔다고 본다. 반대로 남편은 멀쩡하게 다니던 중소업체가 부도를 맞아 직장을 잃게 되었다. 나이 40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란 낙타가 바늘 뒤뚫기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장사장 생각을 한건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를 맞은 그 순간부터였다. 잘 나가는 장사장한테
남편을 부탁해 볼 생각은 굴뚝 같았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라는 것에 발목이 잡혀 반년 이상을 허송 세월로 흘려보내고 나서야 도리 없이 손을 내밀게 되었던 것이다. 그게 불과 2년 전의 일이었고 회사는 여전히 날개를 단 듯 번창해 가고 있다.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다. 미서채는 들어서자마자 장 사장이 하던 일을 빼앗아 원통형의 손잡이가 달린 잔에 커피와 설탕 프림을 넣는다. 그 손놀림이 매우 자연스럽다. 그녀는 커피를 타면서 장 사장과 나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갔나를 가늠하는 눈치이다. 자신의 행위가 행여 장 사장한테 들키지 않았을까를 나는 그런 미서최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니 염려 말라는 뜻의 눈짓을 해보인다. 사무실 안은 세 개의 책상이 나란히 놓여있고 그 위로는 집기들이 가지런히 꽂혀있다. 응접실 한쪽엔 캐비넷과 냉장고와 자그마한 찬장도 놓여있다. 수출입을 하고 있는 이 회사는 작은 규모로 흑자를 내고 있는 국내에서도 몇 안 되는 업체에 속한다고 들었다. 고마워요. 미스 최가 사기 접시에 받친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탁자에 내려놓는다. 작년에 내가 사왔던 매화 무늬의 아이보리색 도자기 커피 세트다. 최지연, 그녀가 이 사무실로 온 지는 5개월 정도. 그 정도라면 요즘 일어나고 있는 내 남편에 대한 상황을 알고도 남음이 있을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장 사장 앞에서 미스채와 내가 전혀 모르는 듯 서로가 시치미를 떼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이야 어떻든 당장은 미스채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해 주는 것이 옳을 것 같았으다. 남편의 빈자리를 놓고 서로가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는 처지라면 굳이 내가 이 어색한 분위기에서 죽치고 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선다. 미스채와 따로 이 기회를 가시는 것이 차라리 나으리라는 생각에서 나는 몸을 일으킨다. 시기하고 준이는 어떻게 하고 온 거지? 매친데 없이 서글서글해 보이는 장 사장이 내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자 뒤늦게 생각난 듯이 묻는다. 언제나 그렇듯 나는 기다랗고 검붉은 장 사장의 얼굴만 보면 아프리카 사람이 연상된다. 큰 댁으로 보냈어요. 장 사장은 별 생각 없이 머리를 끄덕이는 것 같지만 안 됐다는 속마음을 어쩔 수 없이 얼굴 표정으로 드러내고 만다. 장 사장은 50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까지 장가를 들지 않고 있다. 그 내막이야 어떻든 총각으로서 유부남이 버리고 있는 형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떨지가 자못 궁금한 노릇이기도 하다. 애들 아버지를 데려가는 것이 좋겠죠? 나는 결정적으로 단호한 한마디를 던져버린다. 장 사장을 강하게 질책하는 내 속내가 들어있기도 한 것이다. 남편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던 장 사장이 그 말엔 책임이 통감되어지는지 입이 일자로 굳게 다물어지고 만다. 말해주지 않아도 벌써 다 안 일이에요. 애들 아버지의 태도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장 사장이 어떻게 나오든 짐작만으로도 가늠이 되어지는 나로서는 이미 놀라지 않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대. 장 사장은 친정아버지의 둘도 없는 친구의 아들이다. 그와 나는 어린 시절을 같은 동네에 살았으며 친남매 시간처럼 지내왔다. 어렸을 땐 장 사장이 나를 무척 예뻐해 주었고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을 때는 숙녀 대접도 깍듯이 해 주었다. 그러다가 결혼은 내가 먼저 했고 그는 이처럼 독신으로 지내고 있는 것이다. 뭐 별일이야 있겠냐? 미스 최가 분위기를 살펴가며
내게 눈짓을 해보였고 장사장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대수롭지 않다는 뜻으로 한마디를 던진다. 이미 다 알고 온 건데 사장님께서 난처해하실 일이 뭐 있겠어요? 나는 오빠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 그 심정이 복잡하다. 기껏 맡겼더니 사람을 조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는 원망스러움이 없지 않고 남편의 행실로 해서 장사상이나 미소취 앞에 얼굴을 제대로 들 수 없는 자존심에 오빠라는 호칭을 스스럼 없이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나는 남편의 일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무던히 애를 쓴다. 미스처의 조언에 따라 내가 이곳으로 오지 않을 수 없었던 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였다. 그 심정을 장사상이 알기나 할까. 이미 물꼬가 트였으니 나는 무슨 말이든 나오지 않을까 하여 장사상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그러나 팽팽한 신경전의 줄다리기에 숨만 막힐 뿐 그로부터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는다. 애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진 않겠지요? 몸은 경직되고 마음은 분노로 끓어넘쳤지만 나는 냉정해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톡 쏜다. 그래, 할 말이 없게 되었구나. 그 일에 있었으면 나라고 어쩔 수 있어야지. 하지만 내가 왔다고 하면 당장에 달려올 게다. 그제야 체념한 듯 장사장이 자세를 허물어뜨린다. 그럼 가서 기다릴게요. 가슴 속에선 분통이 터져 나올 지경이었지만 겉으로는 태연을 가장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장사장이나 미스처의 태도에서 남편이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남편한테 전화를 하려고 수화기를 들면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우니 잠시 후 다시 글을 주십시오. 되풀이되는 교환원의 음성, 전화가 연결되기란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 그렇게 어렵사리 얻어낸 통화였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숙소에 없었다. 남편은 성격적으로 매우 자상하다. 나는 그 자상함이 마음에 들어 결혼을 결심했던 것이다. 남편의 그 자상함으로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행복했었다. 아이들에게는 엄한 듯 하면서도 자상함이 있어 교육적인 면에서는 좋다고 여겼다. 이러기 전에는 일주일에 꼭 두 번은 전화를 해주었다. 아이들의 교육 문제, 내 건강을 염려하는 내용들이었다. 그러던 전화가 아주 끊겨버렸는데 그게 석 달 전이다. 장사장은 내 말을 못 알아들은 듯 숙소로 올라가 있으라고 한다. 아니요, 저 호텔 잡아놓았어요. 당돌한 그 한마디에 장사장이 나를 멀뚱히 쳐다본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나는 장사장의 그 태도보다 남편에 대한 의구심이 이처럼 쉽게 부러져 버리는 데 대해 당혹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동안 안개 속과도 같은 수수께끼가 한순간에 베일을 벗고 실체를 드러내버린 것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파르르 심장이 떨리면서 내 육신이 절망의 늪으로 마구 굴러 떨어지는 느낌이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날개 꺾인 새 마냥 처량해진 몰골이 되어 사무실에서 물려 나온다. 이봐. 하지만 나는 장사상의 말을 들은 채 하지 않는다. 이 건물 8층에 남편과 장사상과 미스체가 기가하는 살림집이 있다. 작년에 아이들과 함께 왔을 때는 8층의 남편 방에서 지냈다. 미스체가 뒤쫓아 나오며 장사상이 호텔을 취소하고 8층의 숙소로 들어오란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내 초라한 몰골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지가 않아 그대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미스체, 그녀는 내가 이해될까? 그녀는 나를 부축하곤 아무 말 없이 층층대를 걸어내려간다. 모를 일이다.
그녀와 나는 가까이 붙어가면서도 어찌된 노릇인지 남편에 관한 그 어떤 말도 꺼내지를 않는다. 이곳으로 오기 전 서울에서의 심정 같으면 궁금증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일인데 미스채도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꺼내봐야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서인지 입을 열려고 들지를 않는다. 주위는 곳곳에서 스며드는 불빛들로 그다지 어둡지가 않다. 하지만 익숙하지 못한 나는 아니 그보다는 남편에 대한 분노가 앞을 가려 자꾸만 발걸음이 헛디뎌진다. 불이 휘황찬란하게 밝혀진 시장 골목은 낮에 북적대던 모습과는 다르게 갑설흥승하며 물건을 사고 파는 여유로움과 낭만이 또 다른 풍속도를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야경 따위도 건성으로 스치는 하나의 불빛일 뿐 나와는 하등 관련 없는 그네들의 일상으로만 비춰질 따름이다. 나는 미스체와 함께 시장 통로를 벗어나 문이 잠긴 방콕은행 모퉁이를 돌아 곧장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 로비로 들어섰는데 미스체가 머뭇거리는 것이 선뜻 돌아갈 기색이 아닌 듯해 보인다. 내게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 눈치다. 그녀가 내게 할 말이란 남편에 관한 것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나는 그 태도를 짐작하고는 잠자코 유리탁자가 놓여진 곳으로 간다. 둥그런 유리탁자 주위에 놓여진 움푹 들어간 그린색 천으로 된 소파에 자리를 잡는다. 로비엔 백인, 흑인, 황인 등 각국의 사람들이 뒤섞여 담소를 나누고들 있다. 사모님, 막상 오시라고는 했는데 제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불안하네요. 같은 여자로서 모른 듯이 방관하고 있을 수가 없어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저 솔직히 말씀드려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몹시 걱정이 됩니다. 미스체가 우리 부부 사이의 일로 저토록 불안해하다니. 그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더라도 왜 아니 그래질까. 그녀로서는 당연한 걱정이 내게는 내 입장을 헤아려 준 그 마음 써줌에 얼마나 고마워했던가. 그래서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기세로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았는가. 한 가정이 달린 문제고 더 잘못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할 일 아니냐. 그런 게 걱정이 된다면 남편이 있는 곳으로 나를 안내만 해달라. 그것이 나를 돕고 한 가정을 살리는 길이다. 다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남편과 그 여자와 나를 어느 장소에서 만나게 해주려 한 그녀에게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을 일이니 사는 곳으로 찾아가 직접 결판을 내야 빨리 끝날 일이다. 그와 같은 나의 집요한 설득에 그녀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지 내일 아침에 일찍 오겠다고 하고 돌아갔다. 혼자 남게 된 나는 이방인에 대한 종업원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몸 구석구석으로 파고드는 것 같아 도망치듯 내 방으로 올라와 문을 걸어 잠가버렸다. 전기 스위치를 올리자 싱글의 두 침대와 화장대와 소파와 탁자와 안락의자 등이 나를 노려보는 듯해 오싹 소름이 돋는다. 나도 남편의 뒤를 밟는 여자를 본 일이 있다. 그때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당하고 보니 나는 그 여자보다 한 수를 더 떠 박살을 내버리고 싶은 심정이지 않은가. 박제처럼 펼쳐진 침대 머리맡의 부채에 시선을 고정시킨 나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모래성이 무너지듯 침대 위로 쓰러지고 만다. 장사장이나 미스체 앞에서 꼿꼿하게 세웠던 의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이다. 그렇다고 누워있는 것이 편할 리가 없다. 안절부절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르던 나는 다시금 몸을 일으켜버린다. 일어나서는 피의 역류현상으로 발작성을 일으킨 환자처럼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리기 시작한다. 마차바퀴처럼 털털거리는 에어컨 소리마저 내 혼란스러움에 박차를 가해대고 있다. 신경이 곤두선 나는 에어컨 스위치를 신경질적으로 눌러 꺼버린다. 그러자 이번엔 갑작스런 고요가 곤두박질 치듯 횡댕그렁한 방 안을 무한성으로 넓혀나간다. 가슴이 맥박이 무한성으로 넓어진 공간에서 뜀박질을 쳐댄다. 얼마를 복작여 대며 서 있었을까. 땀방울이 등줄기로 또르르 굴러내린다. 방이 더워지자 숨이 가빠진다. 에어컨 스위치를 다시 올린다. 털털털털 다시금 뜀박질이 시작된다. 머릿속이 헝클어지고 심장이 벌떡증을 일으킨다. 이 상황에선 미처 날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는 정당방위의 논리를 생각해낸 양 나는 욕실로 뛰어들어가 머리 위에서부터 샤워기를 틀어댄다. 한동안 물을 뒤집어 쓰고 나니까 미처 날뛸 것 같은 심정이 시든 장미처럼 늘어져 버린다. 그러자 이번엔 허탈감이 밀려든다. 나는 몸의 물기를 닦는 등 마는 등 욕실에서 나오던 꼴로 침대에 깔아지고 만다. 잠결에 눈이 뜨여지고 보니 세상이 온통 적막강산이다. 아, 나 자신을 까마득히 잊고 잠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버릴 수만 있다면.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는 어제의 연장선상에서 눈이 뜨여졌고 그 일로 머리가 찌뿌듯 아프다. 몇 시쯤 되었을까? 못 견뎌 하면서도 모질게 쏟아지는 잠은 뿌리쳐 지지가 않았다. 머리맡의 스탠드 백열등이 헝클어진 내 모습을 지금까지 비춰주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나는 신라 같은 위안감을 느낀다. 정면으로 보이는 벽시계가 5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다. 장 사장의 말대로라면 내가 왔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젯밤 안으로 내게 달려왔어야 했다. 그런데 남편은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화 한 통화가 없다. 머나먼 타국에서 그것도 자기를 찾아와 외롭게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말이다. 그토록 자상하던 남편이 이처럼 매정스럽게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자 왈칵 서름이 복받친다. 불끈 우라가 치밀어 오르면서 바들바들 떨리고 사지가 뒤틀린다. 누구라도 내 앞에 있기만 하면 당장에 덤벼들어 요절을 내버리고 말 것 같은 심정이다. 어찌해야 할까? 다시금 치밀어 오르는 우라에 온몸이 바들거린다. 앞뒤 생각하고 말고 없이 장 사장한테 전화를 넣어 어떻게 된 거냐며 따지고 싶다. 불길처럼 타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나는 정말 요술을 내버릴 요량으로 정신없이 옷을 주워 입는다. 6시가 다 되었다. 그때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미서 최임을 짐작하면서도 나는 확인을 하고서야 그녀를 따라 나선다. 밖은 휘뿌연 한계로 뒤덮여 있다. 호텔 현관 입구에 세워진 그린색 벤츠는 아직 졸음을 털어내지 못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 미스체가 승용차의 뒷문을 열어준다. 그녀가 이 차를 운전하고 가려는가?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그건 내가 할 일 아니라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차에 오른다. 미스체는 골목을 빠져나와 시장 통로를 벗어나 실렴가로 접어든다. 막상 타고 보니 그녀의 운전 실력은 의외로 능수능란하다. 운무 같은 안개가 밤새도록 불침번을 썼던 것처럼 빌딩과 빌딩 사이 도시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차가 달리면서 알만한 건물과 거리가 스쳐 지날 때마다 자꾸만 지난 날이 돌이켜진다. 이런 새벽의 도로는 이따금씩 차가 속도를 내서 달려가는 정도로 한산하다. 미스체가 내 마음을 이해라도 하는 듯 속도를 내서 달린다. 실렴가를 벗어난 차는
라마가를 접어들어 에카마의 버스터미널을 끼고 골목으로 들어선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다. 고 1학년인 민석이와 중 2학년인 민준이의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이곳으로 여행을 왔었다. 우리 가족은 에카마이 버스 터미널에서 좌석버스를 타고 따빠야의 해변과 잠불리의 농촌을 돌아보았다. 그때 다녔던 길이 눈에 익어 지금도 낯설지가 않다. 골목으로 들어선 미수체가 아파트인지 연립인지 분간 안 되는 우중충해 보이는 건물 앞에서 차를 세운다. 이 건물 4층 2호예요. 미수체가 차 가라앉은 음성으로 내게 이른다. 물론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을 간곡하게 설득했고 그녀로서도 같은 여자라는 동질감에서 뿌리치지 못해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을 일이다. 하지만 그 행위가 내게 얼마만한 형벌로 다가드는지 그녀로서는 아마 짐작도 못할 것이다. 세상에, 이처럼 소상하게 알고 있었으면서 그렇다면 장 사장도?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모두가 한 통속이었구나 싶은 게 괘씸해서 부들부들 몸이 떨린다. 이렇게까지 되었다면 진작에 알려주었어야 했다. 끝까지 숨겨둘 작정이었던가. 장 사장이 나한테 어찌 이럴 수는 없다. 지금의 내 심정으론 누구라도 마구잡이로 휘어잡아 활개어주고만 싶을 따름이다. 결혼도 안 한 처녀 앞에서 행여 추태스런 모습을 보일까 하여 나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터지도록 입술을 지그시 깨문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터져 나오는 울화통을 견딜 길이 없어 차에서 빠져나오려는데 미수체가 나를 붙든다. 여기는 한국과 달라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로 인해 대부분의 외국인 남자들이 이곳 여사와 계약 동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어디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곳은 일찍이 개방이 되어서인지 특히 더한 것 같아요. 동거 기간이 끝나면 직업처럼 헤어지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헤어지고 나면 뒤돌아보지 않는 것 또한 이네들의 사는 방식으로 자리 잡혀온 것 같아요. 이곳은 남편이나 아내 중 누가 죽어도 장례만 치르고 나면 다른 여자나 남자와 사는 것이 보통이래요. 냉정해 보이지만 이들의 사회적 관습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유교적인 우리네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사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가 그런 곳이라는 걸 아시면 대처해 나가시는데 마음이 한결 덜 상하시리라 여겨졌어요. 도대체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며 미스체를 닥달해 대고 싶다. 하지만 지금의 나로서는 그녀와 어떻게 한다는 입장이 못 되지 않는가. 강하게 인 충동을 억누르며 나는 미수체가 그 말을 마칠 때까지 그 이야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면서도 그녀의 뒷꼭지에서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지금 이 마당에 내게 이런 말을 해주는 의도를 이해 못하는 반은 아니다. 이곳 성향이 그런데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일을 그르쳐버리지 않을까. 그게 염려된다는 거겠지. 그렇다면 굳이 남편의 일을 내게 알려줄 까닭도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녀의 말대로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 나라의 일상적인 것 중 하나로 흘려버리고 내게만 비밀을 지키면 감쪽같을 것인데. 그런데도 그녀의 말을 샅샅이 회집어 보자면 남편의 경우는 그런 보편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실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까닭으로 그녀의 말은 내게 화약고에 불을 지핀 격이 되고 말았다. 나는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채 등받이에 기댔던 몸을 발딱 일으키고는 차에서 내려버렸다. 앞으로 다가갈수록 낡고 허름한 건물은 얼씬연스럽기만 했다.
전쟁의 잔해듬이 같기도 해서 공포감까지 든다. 그러면서도 먹이를 탐하는 맹수처럼 내 발걸음은 멈춰지지가 않는다. 괘씸하기 짝이 없는 이 인간을 어찌해야 할지, 또그 여사는 그들 앞에서 오히려 주눅들어 버리는 건 아닐지, 그럴 바엔 차라리 이쯤에서 돌아서야 하리라. 하지만 이대로 돌아선다는 것은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된다. 또 이곳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감 때문에라도 그리 할 수는 없다. 그 같은 생각으로 나는 입술을 저려물고 건물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다. 건물 안은 인테리어는 그만두고라도 페인트칠도 되어 있지 않아 시멘트의 속살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보이고 있다. 시멘트의 속살이 울퉁불퉁 붉어서 나온 층계를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퉁퉁퉁 올라간다. 퉁퉁퉁 투박한 구두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고 위로 울려 퍼져 나간다. 날이 채 밝지 않았는데도 올라갈수록 푸석푸석 흙먼지를 날릴 것 같은 엉성한 건물은 죄수들의 수용소와도 같다. 맨 끝인 4층에 오르자 숨이 가쁘다. 미스체가 일러준 호수를 찾아 살펴가던 나는 402호라는 숫자만으로도 가슴에서 펌프질이 인다. 정말 이 시간에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뒹굴고 있다는 건가? 평생 그런 일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남편이 아니겠지, 아니고 말고 자문자답으로 뒤엉키는 머릿속을 가다듬지 못해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기를 부정하는 스스로의 물음에는 지금까지의 일로 보아 자신이 서지를 않는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끝이 파르르 떨린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만 기척이 없다. 듣지 못했거나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눌러본다. 세 번째 누르는데 안에서 남자의 음성이 울려 나온다. 그 음성이 남편의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다시 벨을 누르는데 그 음성을 확인할 사이 없이 열린 문으로 불쑥 내어진 얼굴. 이럴 수가. 거기다 노란 팬티 차림이라니. 색깔 있는 속옷은 입어보지도 않던 남편이다. 변해도 어쩌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단 말인가.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나는 온몸의 힘이 아래로 빠져내려 가무러질 것만 같다. 놀랍기는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반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굳어진 표정으로 꼼짝을 못하고 있다. 용기인가 질투심인가 나는 넋을 놓고 서 있는 남편을 강하게 밀치며 안으로 들어선다. 실내는 아파트라기보다는 홈 패턴이 전혀 없는 창고같이 보였다. 한쪽 가장자리로 식당인 듯 볼품없는 부엌 세간들이 놓여있고 안쪽으로 침대와 색상을 분간할 수 없는 낡은 철제 캐비넷이 있으며 가운데 놓여있는 낡은 소파는 고물상으로나 가야 할 몰골들이다. 나는 괜찮은 남자로 여기 온내 남편이 이런 형편없는 곳에서 그렇고 그런 여자와 뒹군다는 자체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침대 옆에 서 있는 여자에게로 눈길을 돌린다. 얼떨결에 옷을 걸친 듯이 훤히 비치는 잠옷을 통해 알몸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이고 있다. 까맣고 기다랗게 늘어진 머리, 170cm쯤 되어 보이는 훤칠한 귀, 봉분처럼 도드라진 전무덤, 어떤 동요의 빛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녀는 너무나도 차분한 모습이어서 인형으로 착각될 정도다. 이 지경에도 나는 저 같은 냉혈 인간을 상대로 어떻게 해볼 마음은 들지 않는다. 나는 그녀에게서 거둬들인 시선으로 남편을 쏘아본다. 당신이 어떻게? 노란 팬티바람의 남편이 내가 쏘아대는 경멸의 시선에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겨우 그 한마디를 주워 삼긴다.
더러운 인간, 나하고 이혼을 하든지 돌아가든지 나는 미처 준비 안 한 말을 폭탄처럼 터뜨린다. 다른 여자 앞에서 팬티바람으로 서 있는 남편을 보게 되자 불길처럼 타오르는 질투심으로 가슴이 부들부들 떨린다. 내 입에서 튀어나와진 말은 남편을 빼앗길 수 없다는 아내로서의 기득권적인 폭탄 선언이었다. 그 뿐이랴. 나는 내 안에 광란의 기질을 숨겨두기라도 했듯 남편의 뺨을 여지없이 후려치고는 침대 위의 베개에서부터 이불 부엌세가 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집어던져 방 안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다. 남편은 돌발적인 사태에 겁을 집어먹었는지 멍한 모습으로 쳐다만 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광경에 놀라기는 나도 마찬가지다. 막상 이 지경이 되고 보니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었던 남편이라지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내게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더러 겁이 났다. 스스로도 책임 못 질 짓을 했다 싶어 나는 도망치듯 아파트를 뛰쳐나오고 만다. 무지막지한 나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려했던 것과 달리 남편은 나한테 어떻게 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런 남편의 태도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이만치 쏟아져 흐른다. 터져 나오는 대로 목을 놓고 마구 울어버린다. 아이들과 나를 그토록 살뜰하게 보살피던 남편이다. 집안 대소사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족이라는 평을 받던 우리 식구들이다. 내 성격은 옳고 그런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따지기를 싫어한다. 그 때문에 주위에서 남편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남편이 자기를 찾아 머나먼 이국으로 날아온 아내를 따라 나오지 않고 여전히 여자와 있는 그 야속함에 다시금 뛰어들어가 박살을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해가 두둥실 떠올라 있었다. 남편의 태도에 맥이 빠져버린 나는 층계를 터덜터덜 걸어내려 밖으로 나온다. 기다리던 미수체가 나를 보고 차에 시동을 건다. 나는 로봇의 움직임처럼 무의식적인 동작으로 차에 오른다.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다. 내 모습을 지켜본 미수체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침묵만 지키고 있을 뿐이다. 내가 그런 되먹지 못한 짓거리를 했다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까.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 아닐 수가 없다. 미수체가 차를 출발시킨다. 출근 시간대인 도로는 빽빽이 들어찬 차들로 옴짝달싹도 못하는 대형 주차장이 되어 있고 인도는 출근 인파로 활기에 넘쳐 보인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마치 삶의 대열에서 튕겨져 나와버렸고 다시는 그 대열에 끼어들 수 없을 것 같은 이질감이 느껴진다. 가다 서다가 반복된 출근길, 15분 만에 갔던 거리를 1시간 이상이나 걸려 호텔로 돌아왔다. 미스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을 청해보라고 아예 달래듯 하고 돌아갔지만 나는 점심도 굶은 채 멍한 눈길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다. 열기에 휩싸인 도심의 빌딩 사이로 인파의 물결이 엇갈려 돌아갔지만 철저하게 이방인이 되어버린 나는 그들의 시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있고 갇혀있다는 고립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에 처해지고 말았다. 나는 혼자 돌아가야 할 상황까지를 떠올리며 남편에 대한 증오로 긴 밤을 몸부림쳐야 했다. 더구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기에 나는 남편과는 끝장이 다를 뇌이고 또 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밑바닥에선 부부 인연의 고리가 끊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내란 무엇인가? 남편이 아내를 까맣게 잊고 다른 여자를 취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내로서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존재란 말인가? 단지 집사람이나 애들 엄마로서만이 존재되어지는, 그렇다면 아내로서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진 지금의 나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평생을 기다림으로 살았던 우리네 할머니나 어머니들처럼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기엔 이 시대의 여자로서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니냐는 자문이 던져진다. 이럴 때 내 나라라면 한 걸음에 달려가 속사정을 드러놓을 상대도 있고 훌쩍 떠나면 정답게 맞아줄 고향 같은 곳들이 있다. 타국의 외로움이란 오갈 데 없이 외로움이나 고단함이나 답답함을 혼자서 사겨야 하는 이런 경우이지 싶다. 내 입은 군둥내가 나도록 다물어진 채였다. 타들어가는 목마름으로 혀까지 쌉싸름하다. 나는 남편이 돌아와 주지 않은 가운데 이틀을 꼬박 알아야 했다. 일이 이쯤 되고 보니 미스체는 자신이 공연한 짓을 해서 오히려 일을 그르친 것 같다며 전전긍긍했고, 장 사장은 자신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라는 자책감에서 나를 대할 면목이 없어 했다. 그러면서도 죄를 지어 아내 앞에 나타날 낯짝이 없어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로 대신 해명하려 애를 쓰기도 했다. 가세는 개편이라 하더니 장 사장이 내 심정을 이해하기보다는 남편을 두둔하면 할수록 나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다. 장 사장과 미수체가 의사를 불러와서 치료를 받게 한다. 음식에 신경을 써준다 하여 동분서주 허둥대는 동안에도 나는 그 여자가 얼마나 좋으면 마누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들여다보아주지 않는가라는 배신감에 더욱 치가 떨렸다. 남편은 이제 가정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고 있는가 보았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뒤 가릴 것 없이 당장에 쫓아가 끝장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팔 하나 움직일 힘이 없다. 사모님,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어쩝니까? 그럴수록 잡수실 것 잡수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죠. 그래야 어떻게든 수습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 누구 좋으라고. 나 역시 수렁으로 빠져들어만 가는 정신을 추스려야 한다고 다짐을 한 터다. 그러자면 기운부터 차려야 한다. 그 같은 생각을 하자 복수심이 불길처럼 번져든다. 그와 함께 언제 아팠더냐 싶게 벌떡 일어났으는 미수채가 끓여온 전복죽 한 그릇을 비우고 그동안의 갈증을 해소하듯 물을 마셔댄다. 그러나 마음의 갈증은 물로도 해갈이 되지 않는다. 미수채, 장 사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내가 보잔다고 전해주지 않겠어? 일이 바빠서 그렇지 일만 끝나면 당연히 달려올 거예요. 요즘의 장 사장이나 미수채는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그들의 일과가 되어버렸을 정도니까. 그런 미서취한테 굳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장사상만 오라는 암시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녀는 눈치가 빨랐다. 알았다며 돌아갔고 나는 돌발적인 상황에 직면하기라도 한 듯이 갑작스럽게 마음이 다급해진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소성거리다가 욕실로 뛰어든 건 거의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리고는 원숭이처럼 거울 속의 나를 요모조모 살펴본다. 거울 속의 여자는 차마 나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몰골을 하고 있다.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고 살결은 누르팅팅하며 머리는 이불 속에서 빠져나온 그대로 폭탄 맞은 꼬락선이다. 도무지 여자로 보아줄 구석이 없다. 저 몰골을 비아냥거리기라도 하듯 잠옷바람에 그녀가 떠오른다. 어깨까지 흘러내린 까만 머리, 어림어림 내비쳐지던 탐스럽게 생긴 전무덤, 까만 동공, 차가우리만치 무표정한 얼굴. 내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서 이성을 잃었던 것이지 그 여자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욕탕으로 들어가서는 몸을 담갔다가 비누질을 했다. 두 번째 비누질을 하다가 현기증에 휘둘렸다. 이런 지경으로 외출을 꿈꾸다니 자신은 서지 않지만 그렇다고 톨톨거리는 에어컨 소음에 뒤처이며 끔찍스럽게 밤을 지새고 싶은 마음은 없다. 지금의 복잡한 감정을 온전하게 털어내 부를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랴 싶은 것이 솔직한 내 심정이었다. 아니, 복장이라고 해야 옳겠지. 사력이라는 말이 실감나도록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목욕을 마치고 나온다. 거울 앞에 앉는다. 목욕하기 전의 몰골은 간데없고 청순한 이미지의 여자가 마주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들여다 보여지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분노의 눈빛이다. 화가 끓어오름과 동시에 맞불작전.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냐. 보복에 찬 어휘들이 내 머릿속을 마구 휘저어댄다. 장명구. 그러면 아직까지 장가를 들지 않고 있는 것이 나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그토록이나 나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그리하여 다른 여자는 거들떠도 안 볼 만큼 그렇다 하더라도 나로서는 왠지 안 됐다는 마음보다 가슴 뿌듯한 일면이 없지도 않은데 그토록 지고지순한 장사장의 마음을 나는 왜 몰라주었던 것일까? 그와 어떻게 했더라면 지금 같은 마음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거 아닌가? 후회가 가슴을 친다. 내 눈이 삐었던 것이 성깔 사납게 젖은 머리를 우두둑 우두둑 빗어내린다. 촉촉한 얼굴에 로션도 바른다. 윤기가 돌면서 피부가 탱글탱글해 보인다. 조금은 모습이 가다듬어진다. 누가 그랬더라? 화상은 여자의 무기라고. 파운데이션, 눈썹, 루저 등으로 무장을 하듯 꼼꼼하게 칠하고 바른다. 나 같지 않은 세련된 여자가 거울 속에서 나를 노려본다. 남편의 여자만큼 젊지는 않아도 갸름한 미인형이고 쌍꺼풀이 없는 눈은 예리하고 콧날은 오뚝하며 도드라진 입술이 섹시해 보이기도 하다. 거울 속의 저 여자 정도면 장사장과 어떻게 해볼 자격이 충분할 것이다. 자화자찬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소녀적인 거울 속저 여자가 예쁘다는 말을 참 많이도 들었었다. 그런 감상만으로도 기분은 바뀌어지는가 보았다. 입가에 근육이 풀려있고 배시시 비어져 나올 것 같은 웃음도 물려있다. 그 같은 기분이 여벌로 준비해온 깔깔이천의 흰색 후리어 원피스를 입게 하고 즐겁게 머리를 매만지게 만든다. 약간 곱슬진 커트머리는 손길이 미치는 데 따라 자연스런 웨이브로 출렁인다. 키가 크고 몸매도 빼빼마른 이곳 여자들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는 후리어 원피스가 보기 좋을 만큼 통통하다. 내 눈으로 보아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다. 남편은 이런 나를 두고 이곳 여자에 취해 있다. 그걸 생각하자 머릿속이 다시금 뜨거워진다. 정각 6시 사업상 만나는 것이 아닌데도 장사장은 일이 끝나자마자 곧장 내게로 달려온 모양이다. 그만큼 내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다. 어떻게 된 거야? 남자들이란 시각적으로 민감하다더니 그 말이 맞는가 보았다. 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준게 고맙다기보다 내 차림새가 적이 놀랍다는 기색이다. 이런 차림으로 나한테 할 말이 뭘까 궁금한데 맥주가 마시고 싶어서요. 정말이야? 장사장의 표정이 금세 밝아진다. 장사장은 그러면서도 몸이 허약해진 상태라 술은 안 된다고 한다. 그런 장사장한테 나는 식사를 하며 적당히 마시는데 무슨 무리가 되겠느냐고 억지를 쓴다. 장사장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준 것이 반가운 마당에
모처럼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호텔을 나선다. 이곳은 문만 열면 반갑사는 더위가 먼저 덮친다. 덥다는 것에서 생각되어지는 건 찜통 더위 속에서도 이곳의 삶은 지속되어져 갈 것이고 그것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불변의 진리가 되겠고 이방인이긴 해도 나 또한 한 부분의 발자취를 이곳에 남겨두려 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이 그것이다. 장사장을 따라 들어간 곳은 50여 평 정도로서 꽤 넓은 해물탕집이다. 이른 저녁 시간인데도 빈자리가 없으리만치 식당 안은 사람들로 빼곡이 들어차 있다. 다양한 인종들로 뒤섞여 있는 것은 어디랄 것 없이 마찬가지다. 종업원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간 곳은 구석진 자리.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현란한 중간이나 가상자리보다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코너가 조용할 듯 싶다. 장사장은 자리에 앉기가 바쁘게 종업원에게 태국어로 몇 마디를 했고 그는 알아들었다는 듯 굽실하며 돌아선다. 나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주위를 둘러본다. 모두들 먹고 마시며 유쾌하게 떠들어대고들 있다. 그들을 보며 나는 요 며칠 내가 어찌 살았는지가 되돌아보아진다. 남편의 배신에 가슴앓이하며 뒤처이는 동안에도 세상은 이처럼 유쾌하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이번에는 세상에 대해서도 배신감이 느껴진다. 허긴 남편이 나를 잊었는데 세상이 챙겨주기를 바라는 것이 어디 당기나 할 일인가.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흔적이 남기나 할까. 음식이 나온다. 바다 가재와 우리나라에서 대게라고 하는 다리 긴 개와 대합이라고 하는 커다란 조개가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처럼 엎어져 있다. 장사장이 가재 한 토막을 번쩍 집어 내 접시에 담아준다. 허리가 떨어져 나간 가재는 더 이상 기어갈 모양새가 아니다. 해물 먹으며 천천히 마셔. 장사장의 염려처럼 가재와 게와 조개가 큰 것들이라 젓가락으로 들여다 먹어도 되리만치 살집이 두껍다. 하지만 어찌된 노릇인지 나는 마른 논에 물 스미듯 마셔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해서 맥주잔만 연거푸 기울인다. 오빠, 저... 느닷없는 호칭에 장사장의 두 눈이 동그래진다. 나 또한 불러놓고 보니 쑥스럽다. 저 오늘 밤 오빠 곁에서 만취하고 싶어요. 괜찮죠? 내가 하려던 말은 내가 지금도 예쁘냐는 것이었는데 낯간지러워 본심을 슬그머니 걷어들이며 엉뚱한 말로 둘러붙인다. 녀석 이제 보니... 그러면서 피식 웃는 장사장. 그 얼굴 표정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하다. 오빠 동생으로 지낸 그 정감있던 시절로 성큼 돌아간 느낌이기도 하고. 왜 결혼 안 하세요? 누구 마음에 둔 사람 못 잊어 그러세요? 교활하게도 나는 다분히 나를 염두에 두고 던진 질문이었다. 장사장은 그런 내가 안쓰럽다는 듯 멀뚱히 바라보며 빙긋이 웃기만 하고 있다. 오늘 밤의 장사장은 내 푸념을 다 들어주기로 작심을 한 사람처럼 말이 없다. 장사장의 그런 태도가 나로 하여금 긴장을 풀어지게 했는가. 잇따라 술잔을 비웠고 술이 들어감에 따라 용기도 부풀려져서 나는 나이트클럽으로 가자고 졸랐다. 그래, 좋아. 그렇게 해서라도 그간 있었던 일을 다 풀어버리고 싶다면 내 속셈을 알 리 없는 그는 나의 주정 비슷한 투정을 다 받아주자고 작심한 모양이었다. 장사장의 부축을 받아 들어간 나이트클럽은 황홀경에 빠져들기에 충분한 분위기였다. 왜 처음인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내게 장사장은 못 올 것을 오지 않았느냐 거부하란 듯이 물었다. 장사장의 그 태도에 대한 반사작용이었다. 웨이터들이 자리로 안내를 했으나
나는 사람들 무리 속으로 장사장을 끌었다. 내 속내를 알 까닭이 없는 장사장은 어찌하지 못해 엉거수춤 끌려 들어왔다. 정신이 든 다음에 하지. 정신요? 맨정신이 되라고? 장사장한테 엉겨붙던 나는 뻔한 그 의도에 그를 올려다보며 고웃음을 친다. 내 청을 다 들어줄 것처럼 나오더니 기껏 이런 정도였나 싶은 게 기분이 확 상한다. 이튿날이다. 생각지도 않게 돌아온 남편을 나는 끝까지 그 여자와 살 일이지 뭐하러 왔느냐며 단칼에 베듯 내쳐버렸다. 매몰찬 내 태도에 그 여자와는 정리를 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진심 어린 뉘우침으로 용서를 청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나는 열병처럼 앓던 그 며칠 동안에도 그 여자 곁에 있었다는 사실에 도무지 용서할 마음이 들지를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앞에 나타난 남편은 다른 여자한테 이미 넋을 빼앗긴 쪽정이로서 내가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라는 오기가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싹 진저리가 쳐졌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다시는 껍데기뿐인 남편과 사는 바보짓은 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요지부동인 나를 어찌하지 못해 남편은 쫓겨났고 장사장은 그런 남편을 밖에서 나가 자숙하고 있으라며 호통을 쳐댔다. 그러니 남편은 호텔 어디쯤에서 장사장이 나오기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만해 둬라. 그러자나도 지은 죄 때문에 절절 매던데 박서방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면서 너 그거 알아? 어젯밤 나한테 하는 걸 보니 나를 상대로 지 서방한테 복수하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던데 그러니 괜한 억지 부리지 말고 이쯤에서 받아들여줘. 그리고 무엇보다 애들을 생각해야지. 애들이 아빠 엄마 소식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너 애들한테 이 호텔 전화번호 안 알려줬다면서? 사무실로 전화가 왔더란다. 엄마 아빠한테 연락이 없다고 궁금해하더라는데 장사장이 아이들을 들먹임으로써 내 약한 구석을 건드렸다. 남편한테 호통을 쳤던 것과 다르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 처리가 될 것인지를 심사숙고 해보라고도 타일렀다. 나는 무엇보다 어젯밤 장사장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닌가 싶어 낯이 화끈거린다. 초저녁엔 속다르고 겉다른 소리를 해대었고 장사장의 품에 안겨보리라는 속셈을 가지고 나이트클럽으로 그를 유인했다. 나이트클럽에 가기는 했는데 내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기분으로 나는 드립다 맥주만을 마셔댔는데 어떻게 호텔로 돌아와지게 되었는지 그건 전혀 기억에 없다.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내가 헛소리에 육탄전으로 나갔을 것이 뻔한데 그 정도가 어디까지였을까. 장사장은 내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뜨그라 싶어 부랴부랴 남편한테 연락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코빼기도 베지 않던 남편이 득달같이 달려왔을 리가 없다. 그래도 그렇지. 실수 조금 했기로서니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어댈 건 뭐람? 맨정신으로 그랬단 모를까. 남편이 무슨 짓을 했건 간에 여자의 몸가짐으로서 캥겨지는 데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장사장한테 저질렀다는 나의 실수가 어느 정도였다는 것인가. 신경이 안 쓰일 수도 초연해질 수도 없다. 이판 사판 홧김에 뭐한다 맞불 작전 등의 어휘를 떠올릴 때부터 나는 장사장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실천에 옮기려고까지 했으니 그것만으로도 나 자신에게 아니 남편한테까지도 떳떳하다고는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누가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았나? 아내에게 몸살기만 있어도 십전대보탕을 턱 쥐어다 주던 남편이다. 어쩌다가 준비를 못했을 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약국에 가 생리대를 사다 주던 남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려고 했던 남편이다. 그런 그가 다른 여자를 취했다. 이국의 생활이 적적해서였나.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닌데 적적할 까닭이 뭐였을까? 그렇다면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서서히 드러나 보여지는 나의 모습, 차가운 성격에 무뚝뚝한 나, 남편은 그런 나의 비위를 잘도 맞추어 주었다. 그게 고달팠 나. 그러자니 자신은 정작 마음 붙일 곳이 없었나. 받는 것만 당연시사로 여길 뿐 손톱만큼도 돌려주는 성격이 아닌 나로 인해 모래밭에 물붓기식으로 허망하였나. 이제와 되돌아보니 살림소금 잘하는 것 말고는 여자로서 남자를 푸근하게 안아줄 아량이나 도량 같은 것이 애당초 나에게는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 나한테서 무슨 위안을 받고 살 구석이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다른 여자에게서 취해보고 싶었나? 장사장이 아이들을 입에 올렸을 땐 나도 금세 콧잔등이 시큰했다. 우리처럼 부자지간의 사이좋은 집도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남편과 아이들이 격의 없이 지내는 걸 보면 부자지간이라기보다 친구지간 같기만 했다. 그것은 남편의 노력 결과였다. 아이들은 지금도 그런 아빠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런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 되면 결손 가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내가 이곳으로 부랴부랴 날아오게 된 것도 그 때문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내 자리란 무엇일까? 아내나 아이들 엄마로만 그치는 단순한 존재일까? 지금의 심정으론 차라리 아이들 엄마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좋겠다 싶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생각일 뿐이겠지. 아내라는 자리는 어느 가정에서나 마찬가지로 모태가 되는 것이겠지. 남편과 아이들이 나로 인해 엮여졌으므로 나는 곧 우리 가족 모두의 구심점임을 누구도 부정 못하겠지. 그렇다고 보면 결론은 뻔한 거 아닌가. 남편의 외도로 내 화를 감당하지 못해 가정을 깨뜨려 버리고 말 것이냐. 나를 죽임으로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택할 것이냐. 길은 두 가지. 극단적으로 가정을 깨뜨리고 나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홀로 서기를 한다면 나이에 버금갈 만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까? 도리질이 처진다. 가정 말고 내가 들었을 자리란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주저앉아 부리는 이유가 그 때문이냐며 야유를 퍼부어 봐도 사실이 그렇다. 그보다도 우린 서로 비긴 거니까.